프랑스의 자크 엘루이라는 한 사상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지혜는 헛되다는 걸 인식하는 것에 모아진다. 다 잊혀집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그 순간에는 거대한 저작이나 위대한 건물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작은 가치의 구슬들이 아마 놓여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고 아마 어떤 무리나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살면서부터 나왔던 질문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들으면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계관, 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흔히 속물근성, 속물사회, 속물세계관이라는 건데요. 속물이란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하고 그 사람의 가치하고를 동등하게 놓고 평가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속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그 사람 앞에서 어깨 펴고 이 사람들이 가장 맨 처음에 하는 건 뭐냐면 구분하는 거예요. 넌 나보다 돈 많냐 적냐, 권력이 있냐 없냐로 구분해요. 교양 속물도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교양이 있다 없다로 구분해요. 심지어 교양도 그 사람이 가진 교양과 그 사람의 가치를 동등하게 놓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속물근성에서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실상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런 속물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비교하고 구분해서 차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하고 구분하고 차별을 한 것을 하나의 위계질서처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거의 99.99%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속물 사회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늘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을 주변에 놓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누구인지 잘 알아요. 막 화가 나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보다 늘 못난 사람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그 속물들의 세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근거 없는 우월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이라고 흔히 생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이 크면 클수록 열등감도 커져요.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속물사회에서는 100명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면 딱 한 명만 잠시 행복해요. 왜냐하면 바뀌니까 순위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한 명조차 주된 그 사람의 정서는 행복이 아니라 불안이에요. 자기가 이 지위를 놓치면 열등해지잖아요. 이것이 속물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거기서 나오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주셨던 질문이 있지만 우리가 그 질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잘하고자 하는 그 사회가 혹은 내 속에 속물근성 혹은 속물사회 속에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첫 번째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를 앞에 두고 속물근성을 앞에 두고 취해야 할 태도가 뭐가 있느냐, 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속물들은 뭘 추구합니까?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공부를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속물이다. 그럼 뭐죠? 이 사람은 정말 진리를 밝히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발견해서 자기와 인류와 생태계에 보탬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과학자 중에 넘버 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높은 사회적 지위, 그거 하나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건 뭐냐면 가치 그 자체로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거. 노동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가치 자체는 헌신이에요.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속물 사회를 앞에 두고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가치에 그 자체로 값어치 있는 것에 헌신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사회적 우리가 원하는 게 사회적 지위냐, 이걸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런 눈으로 봐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속물 사회에서 우리가 휩쓸려 다니지 않고
살 수 있는 첫 번째 겁니다. 속물사회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불행해져요. 모두 다 불행해집니다. 우리나라의 속물사회의 근성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서열화잖아요. 행복한 사람 누구 있어요? 아주 소수의 몇 명만 있어요. 근데 걔네들도 행복할까요? 속물사회에서? 아니에요. 어느 법대가 최고예요. 그 법대 들어가면 그 사람도 다 행복해요? 아니에요. 거기서 1등 안 하는 학생은 불행해요. 나는 왜 수석을 못했지? 그 1등으로 수석으로 들어오는 애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사법고시에 맨 먼저 제일 어린 나이에 합격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불행해요. 이런 세상에서 살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정말 가치에 헌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가 참그 크게 공헌했지만 또 우리가 자칫 속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역사를 생각하고 너무 우주 전체를 생각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깨에 힘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어깨에 힘을 빼고 우리의 소박한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드리피는 저 꽃을 봐라. 너무너무 흔하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이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박하고 작은 존재를 긍정적인 가치를 이미 놓고 계신다. 우리가 모두 다큰 강을 건너는 대교를 놓을 필요 없습니다. 한강대교, 마포대교, 양화대교 놓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작은 시냇물 건너는 디딤돌, 그 하나 놓으면 돼요. 대작 소나타 만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소품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면 살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하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이거든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감격해 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보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을 빼고 싶을 때는 저는 늘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그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와서 이런저런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다. 내가 쾌락도 누려보고 큰 성도 지어보고 노비도 많이 거느려보고 내가 큰일 다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사람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서 보람없고 젊었을 때 얻은 부인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다. 먹는다는 건 뭐예요? 생존이거든요. 마신다는 건 즐긴다는 거거든요. 하는 일에서 보람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작은 일, 그냥 회사 다니는 그 작은 일에서도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었을 때 얻은 부인하고 잘 지내라. 그 얘기는 전도서 다른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낫다 하면서, 야, 둘이 같이 있으면은 밤에 잘 때도 뜨뜻해. 그리고 둘이 가다가 한 사람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줄수 있어. 그거 무슨 뜻이냐면, 친구, 우정, 혹은 부인이 있으면 부인, 남편이 있으면 남편, 배우자. 이렇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또, 우리의 유희죠, 놀이. 하나님이 우리 놀이하는 거 좋아해. 그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로 아름답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의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 이야기를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다른 인간 창조, 세계 창조 이야기랑 비교해 읽으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나 그리스 신화 모두 신적 존재가 인간을 왜 창조하냐면, 신이 하는 허드렛 일, 그걸 시키려고 인간을 창조해요. 그런데 성서의 1장, 2장 자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우리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고 그냥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존재하면 예뻐요.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애들이 저한테 뭐 해주나요? 그냥 얘는 가만히 있어서 나를 보고 웃어주면 자기 할일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는 이른바 능력주의 사회, 능력주의 사회에 속물주의 사회가 겹친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비교로 인한 불행을 겪으면서 살고, 우월감과 좌절감을 롤러코스터 살면서 불행해져요. 그러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성서적 가치를 생각하고 그 가치를 실행하고 우리는 존재하는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답고 멋진다라는 하나님의 시선을 내면화하면서 우리가 하는 작은 소풍 같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친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일을 훌륭한 일로 서로 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짐을 맡겨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눈 보시기에는 다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다윗 손가락이나 제 손가락이나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의 손가락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픈 만큼 우리 손가락, 우리로 상징될 수 있는 손가락 깨무셔도 아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다는 거 생각하고 능력주의와 성물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주눅들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아냐? 저희 아버지처럼 옆에 실제로 딱 계셔서 뭐 대학에 뭐 무슨 과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말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아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테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또 내 삶에 가장 어울리는 방식으로 그럼 나는 이걸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하고 알아가고 실천하고 그게 뭐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내 이성이나 이 사고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생각하라고 주신 거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살라고 주신 건데 바로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빌립보서에서 한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이렇게 행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이렇게 두들겨 패가면서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오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열망,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망을 추구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시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한편으로 보면 그냥 내가 내 생각을 정돈해가는 과정하고 다르지 않은 거죠.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정돈해가는 것이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정돈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물으면서 정돈해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른 길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하라. 그래서 발견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미리 딱 정해져서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성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과정이 찾아간다는 게 우리 개인으로서는 내 삶의 과정과정을 지나면서 뜻을 확인해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두 가지 가능한 직장이 앞에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저 길을 가야 될까 그럴 때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겠죠. 한 곳은 뭐 연봉을 3천 준대더라. 한 곳은 4천 준대더라. 그게 이제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가 될 테고 그게 내 가정생활이나 내 신앙생활이나 혹은 내 다른 삶의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테냐. 4천 주는데 거긴 하루 종일 회사에 가서 살아야 된대. 3천 주는데 시간이 자유로운 것 같아. 그럼 또 그걸 또 고려하겠죠.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가 돼도 좋다면 뭐 4천짜리를 갈 테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돈은 적지만 3천짜리를 택할 테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의 상황이 생기면 기준이 우리 속에 이제 생기는 기준을 확인하겠죠. 근데 그 기준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테고.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자꾸 물으려고 그래요. 자꾸 물을 때는 자꾸 우리가 이제 점치는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점치는 심리는 그 책임을 피하고 싶은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는데 책임을 또 피하고 싶을 때, 그 짐을 덜고 싶을 때 우리가 점을 쳐서 초월적인 어떤 결정으로 생각하고 내가 짐을 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물을 때도 비슷한 심리가 좀 작동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조금 빠지고 싶은 그런 심리일 수도 있고요. 이미 내가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정당하기 위한 어떤 방법의 하나로 자꾸 그런 얘기를 덜먹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굳이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괜찮은 정도의 선택일 때가 많아요. 사실은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경우, 제가 학교 올 때도 뭐 걸어오는 길이 한 곳이 아니고 어떤 때는 이 길로 오고 어떤 때는 저 길로 오고, 어느 길로 왔다고 이렇게 맞고 어느 길로 왔다고 틀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길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존재하죠. 직장을 고를 때도 이 직장 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 직장 택하면 죄 짓는 거고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어떤 때는 그게 아니고 두 직장 아무거나 다 골라도 상관없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 선택하는 게 불안하니까 나중에 내가 나보고 책임지라 그럴까 봐 하나님의 뜻이라고 묻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하고 이제 그러고 싶은 심리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책임을 피하고 싶은 그런 건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내가 그냥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런 내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니까 내 계획을 묻는 것은 결국 하나님 계획을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나를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뜻을 묻는 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슨 인생의 계획을 사실 세워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상담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을 가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계획이 갑자기 바뀌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상담하고 신학을 합치면 목회 상담이겠네, 그러니까 목회 상담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보니까 조금씩 바뀌어서 성사학 쪽에 좀 더 관심이 자꾸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사학을 전공하게 됐고, 처음에 생각하면 달라진 거죠. 저절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 외에 또 이제 다른 삶의 환경을 놓고 봤을 때도 뭐 어느 학교 가야지 어디 가야지 이런 결정을 사실 미리 계획을 못 세웠던 게, 뭐 돈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 사실 힘들게 좀 이렇게 했던 상황이라 형편이 여건이 열리는 대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열리는 게 유일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계획을 세울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때 주어진 걸 그냥 하는 거죠. 좀 주어진 역할은 충실히 하는 거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경우에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들이 생겨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선택해야 될 경우가 생기고, 예를 들면 학교를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충실이 이제 세 번째 학교인데 처음에 저한테 권하실 때 제가 거절했죠. 옮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난 여기서 그냥 계속 있겠다. 또 그 권했어요. 아니다, 난 여기서 있겠다. 세 번째 그분이 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있던 학교에서 이제 학교 운영하시는 이사장님하고 그때 많이 싸우고 갈등하고 막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상황. 그래서 아, 여기서는 이게 끝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물이 차올랐을 무렵에 그분이 또 이제 찾아와줘서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생각을, 아, 그러면 이제는 때가 된 건가? 사실 안 옮기는 게 훨씬 더 편했을 수도 있는데, 이 제가 역할을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에서 혹은 신학계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역할하는 걸 생각해 놓고 보면 조금 장소가 바뀌는 게 오히려 나에게 훨씬 더 낫겠다. 그리고 때로는 뭐 가족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옮겼어요. 이런 식인 거니까 그때 이제 상황을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근데 그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왔던 쪽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온 과정이었냐 그건 모르겠어요. 전 대개는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선택할 때마다 제 나름대로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애를 썼고, 그런 판단 하나하나가 이제 뭐 욕심에 따라가는 그런 판단만은 안 되게 하려고, 욕심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욕심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만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제 그때 하루하루 점쳐서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이제 이 관계를 갖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속에 쌓여 있는 신앙적인 세견이 있고 그런 걸 우리가 판단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 이것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고 실수가 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아차 하고 의도적인 잘못이 나는 또 우리의 잘못이니까 또 뭐 회개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가고 만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의심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그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뜻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지 나는 뒤짐지고 있는데 어느 날 툭 떨어져서 나에게 알려주는 그런 뜻은 아닐 거라는 거죠.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라고 마틴 부보가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오늘의 나라고 하는 존재도 내가 그동안 시간 속에서 만나왔던 사람들의 흔적이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체적 존재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내 속에는 내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 자매, 또 선생님들 또 내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일들 또 내가 읽었던 책들 이런 것들이 나를 만들었죠. 내 인격, 내 성격 이런 것들을 빚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세상에 두 종류의 만남이 있대요. 하나는 주어진 만남.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운명처럼 내게 주어져 있는 만남이 있죠. 부모, 자식, 형제, 자매와의 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택하는 만남이 있잖아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내 삶의 중요한 타자로 삼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의 사람들만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들과 지내게 되죠. 이게 선택한 만남입니다. 저 사람과 만나면 기분 좋고 저 사람 만나면 불쾌해. 그럼 난 불쾌한 사람과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근데 사랑의 느낌은 내가 선택했던 느낌이 아니거든요. 주어진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소설가 이승우 선생이 사랑의 생애인가 하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동의도 받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허락한 적이 없어요.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내 속에 들어와 살아요. 그 사랑의 대상이.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덮친대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으로 내게 덮쳐오거든요. 사랑이라는 거. 이거 아름다운 경험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위해 나를 아낌없이 내주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인간을 현양하는, 높여주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좋다. 이건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앙 안에서 사람들이 만났어요.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신앙의 빛깔들은 저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열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미지근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물을 마시더라도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은 젖을 만들어내고 뭐 독사는 독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메시지가 들어와도 누구에게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기도 하고 누구한테는 뭐 전혀 자극도 없을 수도 있고 신앙의 빛깔은 다양하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왜 나하고 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폭력의 시작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걷는 사람도 있고
그 성에 앉아서 뛰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뛰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뛰어가도 숨이 그렇게 차지 않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걷는 사람은 빨리 걷다 보면 숨이 터질 것 같아서 천천히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 13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방식대로 무르익어 가도록 소망을 품는 거죠. 그리고 믿어줘야 하죠. 무엇보다도 참아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내가 목사이지만 위험해요. 이거는 왜 위험하다고 얘기하냐면 나는 옳고 너는 글로 라는 판단이 이미 구석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언제나 나는 옳은 것 같은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근본주의적 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 모든 근본주의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예요.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근본주의는 폭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누군가를 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방식대로 그를 바꿔놔야 그가 제대로 된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근데 이미 그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한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좋아.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도 여기 와서 교육을 좀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네가 여기 오지 않으면 난 너하고의 만남을 제거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관계가 지속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 아니냐. 물론 그것은 그 질문한 분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방식의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제게는 늘 있어요. 근데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방식대로 누군가를 바꿔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편협하단 말을 듣고 때때로 광신적이란 말을 듣기도 하니까 달기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좀 내버려 둘 수 있어야 해요. 신앙조차도. 그가 정말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저항을 해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나와 조금 속도가 다르다든지 나와 태도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은 신앙적 폭력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내겐 들어요.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면은 막아서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겠죠. 그러나 질문자도 바르게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다만 현실 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주체잖아요. 그럼 그 고민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는 뭐 이제 그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술 마시지 말라는 건 오늘 같은 상황에서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고대 세계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특권층입니다. 일종의. 왜냐하면 술을 빚는 것은 대단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인생을 향락하기 위해서 술 만들어 먹는 것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폭력일 수 있어. 이런 의미가 강한 거예요. 물론 술이라는 게 잘못하면은 중독 빠뜨릴 수 있죠. 어떤 그 이성적 한계를 넘어서도록 만들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술을 과도하게 탐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냥 그 자체가 죄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그 표현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안 먹고도 잘 지낼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 부득이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함께 안타까워할지언정
이 사람이 술에 탐닉하는 사람이라면 저항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그것을 죄로 딱 특정해가지고 이건 죄 지는 거야, 교리적으로. 이거는 사람을 옭아매는 거고, 어느 시인의 얘기대로 하자면 그 오징어 부부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며 서로 목을 졸랐다고 그러는데 사랑의 이름으로 목 조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람이 자기의 방식대로 방황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얘가 그 방탕한 세월을 살 것을. 아버지는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떠난 아들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방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랑처럼 보이지만 진짜 사랑은 그가 자기의 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안아줄 줄 아는 게 진짜 사랑일 텐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이틀 안에서 움직여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폭력적이다. 그래서 저는 칼릴 지브란의 시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서로 사랑하라. 하나, 사랑에 속박되지는 말라. 차라리 그대들 영혼의 기슭 사이엔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우되 어느 한편의 잔만을 마시지는 말라. 서로 저희의 빵을 주되 어느 한편 빵만을 먹지는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그대들 각자는 고독하게 하라. 어마어마하게 대출을 해서 집을 장만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부동산 한 군데 가서 부동산 전문가라는 말 듣고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 2천 원짜리면 야, 저 식당 맛있대 그러면 우리가 다 서치해서 가지 않아요? 맛있다 그러니까 제 문양 믿을만하니까 가서 먹어봐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액수의 단위로 가면 우리는 그 사람 말만 듣고 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여기죠. 근데 신앙은 자기 삶과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말만 듣고 자기 신앙과 삶을 결정한다? 그거는 너무 한 분에 대한 의존이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가짜뉴스 문제도 그렇고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목적이 자신의 특정한 정치적 혹은 뭐 경제적 혹은 뭐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조작하겠다는 거죠. 오래된 인류사회가 닥쳤던 극복해야 하는 문제였고 그걸 이른바 선동하기 위해서 많이 그런 가짜뉴스나 거짓 정보, 편향된 정보를 유통시키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삶의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살고 기독교인의 신앙의 질을 지키고 살려면 다른 사람에게 선동당하지 않고 사는 법을 조금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믿을 만한 정보 통로라도 그것에만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거거든요.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어떤 분이랑 굉장히 가까웠어요. 굉장히 저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인데 이분이 그 교회 내에 다른 한 분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지 계속 저한테 그분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게 저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저랑 가까운 분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이분은 굉장히 믿을 만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 그 사람이랑 화해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바보가 된 느낌이었어요. 이분의 말을 듣고 나도 암암리에 은연중에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혹은 폄하하거나 나쁜 시선으로 봤거든요. 근데 둘이 화해했대요. 둘이 이제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됐대요. 그럼 난 뭐지? 너무나 이상한 감정적 낭비, 그것도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그분을 바라봤던 제 자신이 일단 너무 한심하고 저랑 가까운 분한테 화가 났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됐거든요. 이게 논리학에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인데 이러한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서를 공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운 좋게 여러 가지 지식을 조금 갖고 있는데 제가 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생물학에 관해서는 생물학과 학부생보다 더 적은 생물학적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제가 잘 모르고 한 얘기를 어느 대학 교수가 박사를 가진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웃기죠. 저는 사실 생물학 학부생보다 모르는데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믿을 만한 소식 통로라도 그 이야기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요즘은 조작하냐면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어떤 거를 많이 했던 분이 이러면서 SNS나 이런 등으로 퍼나르거든요. 그거 거기에 모두 다 믿지 말아라. 선동당하지 않고 사는 법 두 번째 건 뭐냐면 모두 다 사실만 말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파블로 피카소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은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을 얘기하고 예술가는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피카소가 그린 그림, 입체주의 시기에 그린 그림 보면 존재하지 않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나 거짓이지. 그러니까 어떤 여인을 그려놓는다고 하고서는 이상하게 그려놓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러한 식의 거짓 그림, 이른바 거짓 그림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보는가, 시각적 진실을 이제 전달하잖아요. 근데 피카소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진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실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실만으로도 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학교 강의 시간에 종종 하는 놀이가 있어요. 어떤 놀이냐면 한 학생을 이제 불러세워요.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자네 저 부모님에게 원망하거나 심지어 욕한 적도 있지? 그러면 대부분의 욕한 적도 있고 또 사춘기 때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 그래요. 자네 저 친구하고 대단히 싸우거나 혹은 말은 안 했지만 삐져서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적 있지? 그러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다 그래요. 자네 선생님 뒤에서 굉장히 흉 본 적 있지?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 사실들이잖아요. 그 사실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 학생을 어떻게 선언하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부모님께 불효하고 친구들에게 잘못하고 선생님에게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다 사실만 말했잖아요. 제가 덧붙인 거 없죠. 그 사실만 모아놓으면 그 학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학생이 돼요. 상종 못할 학생이 되거든요. 그럼 그 학생을 그대로 세워놓고 다시 물어봅니다. 부모님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죠. 친구들을 위해서 굉장히 큰 희생 감수한 적이 있거나 작은 희생이라도 감수한 적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존경하는 선생님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존경의 마음을 표한 적이 있죠. 물어보면 당연히 있죠. 그럼 제가 그 사실만을 가지고서 그 학생을 선언합니다. 이 학생은 정말 훌륭한 학생이라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그 학생입니까? 어떤 한쪽의 면이 이 학생의 진실을 전달해 주지 않아요. 사실만으로 거짓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한 면을 쭉 나열하면 이 사람은 세상에 없는 나쁜 사람이에요. 반대로 한 사람이 잘한 면을 쭉 모아놔요? 세상에 이런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두 모습 모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나 한 사건의 정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평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걸 뭐냐면 확증 편향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에 관한 증거들만 수집해서 믿는 거예요. 다른 반대 증거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 증거를. 그러면 그게 귀에 안 들려요.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런 걸로 약간 흔들리다가도 자기가 믿고 싶은 증거를 발견하면 바로 자기의 믿음을 그냥 강화합니다. 셋째, 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주요 사용하는 게 뭐냐면 청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면서 선동합니다. 이른바 진화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부정적 감정에 주목하도록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우리가 확확 반응하냐? 분노를 일으키는 거에 반응해요.
혐오하게 하는 데 반응해요. 경멸하게 하는 데 반응하거든요. 그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분노라는 건 자기 몫을 빼앗겼을 때,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화나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빼앗겼을 때 분노하지 않으면 그거 잘못한 거죠. 살 수가 없어요. 혐오라는 건 뭐냐면 가장 원초적으로 더러운 것이 입에 닿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말 싫잖아요. 이 혐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감정이 없으면 그것이 육체적으로든 혹은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오염돼서 문자 그대로 죽거나 아니면 더러운 짓을 하게 되잖아요. 또 경멸이라는 감정이 있거든요.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율들을 지키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거 아주 뭐 대학생들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조별 과제, 조별 모임하면 이른바 무임승차자가 있고 무임승차자에게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분노, 혐오, 경멸이 다 같이 들어가는데 그때 주로 느끼는 게 경멸이거든요. 쟤는 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느냐. 쟤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지 않았느냐. 쟤는 왜 세금을 내지 않았느냐. 쟤는 왜 우리의 그 건강보험료를 저렇게 쓰는 나쁜 짓을 하느냐. 요 세 감정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듣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열심히 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고 애 키우려고 살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열심히 살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힘들죠? 안 힘든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힘들지. 왜 힘들까? 그거 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의 권리를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하고 우리 공동체 밖에 적을 설정하거나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랑 결탁해서 우리한테 힘을 발휘한 줄 아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사람들이 우리의 배신자라서 저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야, 이 사람들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분노와 혐오와 경멸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입니다. 나치즘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일 국민 여러분,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어요. 1차 대전 후 전쟁 배상금 갚느라고 독일이 아주 죽어나고 있던 때에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 이걸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럴까? 저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쟤네들이 우리를, 우리의 도덕적인 함정을 타락시키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기여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와 경멸과 혐오의 감정을 특정한 대상에게 더 씌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없애자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정말 그 사회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주원인일까요? 그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듣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데 분노와 혐오와 경멸의 감정을 일으키는 어법을 사용한 사람들을 주목해봐라. 어떤 정치인의 언어가, 어떤 종교인의 언어가 분노와 혐오와 경멸을 불러일으키는 말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지목하고 있는 대상이 정말 그러한가? 그 사람은 뭘 원하는지를 주목해봐라. 이렇게 우리를 선동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경쟁자, 자신과 경쟁하는 사람들을 악의 무리와 공조 혹은 동조하는 자로 낙인 찍고 악의 무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나서는 자신들에게 힘을 달라, 돈을 달라라고 요구해요. 그 다음에 그 선동에 동원된 이들은 자기 발등인지도 모르고 도끼를 자기 내려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선동꾼들은 결국 사회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으로 몰아넣고 그 에너지를 받아 자라는 분노와 혐오와 경멸의 부정적 정서를 우리 사회와 교회와 우리 내에 심어놓습니다. 우리 삶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모두 다 해치게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인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말은 우리의 신앙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이런저러한 사람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운동으로 나서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정말로 성서가 그렇게 말하거나 정말로 우리 신앙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사람의 해석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2, 3세기 전만 해도 노예 제도는 말이죠. 성서가 지지하는 제도였어요. 한 세기 전만 해도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두고 여성이 성직자로서 일할 수 없는 것은 성서가 지지해주는 얘기였어요. 예전에는 이게 성경의 뜻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변해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늘 그 자체가 아니라 해석으로 생겨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악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악보가 있어도 악보가 그 자체로 연주하지 않잖아요. 베토벤의 소나타가 있어요. 그러면 악보만 보면 그 음악인가요? 아니죠. 그것을 연주할 때 그 음악이 음악이 되잖아요. 성서도 똑같아요. 성서가 글자 그대로 있나요? 그 글자를 우리가 읽었을 때 성서를 읽는 사건이 일어나요. 말씀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성서를 계시해 주고 영감해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면서 말씀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서 문자 그대로는 글에 지나지 않잖아요. 악보가 악보 그대로 지나지 않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서를 본다는 건 해석의 차원이 생략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왜곡된 사람에게는 왜곡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성서의 진리라고 독선적으로 선포하는 걸 우리가 따라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악보가 있어요. 근데 형편없는 연주자가 연주를 했어요. 그게 정말 베토벤이에요? 그게 정말 바흐예요?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해주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믿을 만한 통로라도 우리가 그것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둘째, 사실만으로 거짓을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의 확증 편향을 늘 성찰하고 되돌아봐야 된다. 셋째, 분노와 혐오와 경멸의 언사를 자꾸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해라. 그들이 지목하는 적이 정말 적인지 생각해봐라. 우리가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생각해야 됩니다. 넷째, 성서와 신앙에 따라 어떤 것을 권한 사람에게 그것이 그 사람의 해석인지 아니면 정말 성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이야기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군가에게 더군다나 누군가의 불순한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남에게 의지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굉장히 더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하니까 전문가는 정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자기가 공부한 바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문가라고 믿고 따랐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을 망치거나 어떤 사람은 재산의 손실을 잃거나 어떤 사람은 신앙을 그르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는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한 전문가에 의존하진 않아요. 간단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대출을 해서 집을 장만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부동산 한 군데 가서 부동산 전문가라는 말 듣고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 말도 듣지만 여러 가지 알아보고 하잖아요. 1, 2천 원짜리면 혹은 2, 3만 원짜리면 야, 저 식당 맛있대 그러면 우리가 다 핫서치해서 가지 않아요. 맛있다 그러니까 제 문양 믿을 만하니까 가서 먹어봐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액수의 단위로 가면 우리는 그 사람 말만 듣고 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여기죠. 근데 신앙은 자기 삶과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말만 듣고 자기 신앙과 삶을 결정한다? 그거는 너무 한 분에 대한 의존이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믿을 만한 분이라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점검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집 살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학교 갈 때도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다니기 힘드니까 저기 좋은 외국의 어느 보딩스쿨 보내세요. 그러면 네 하고 보내나요? 그건 그렇게 열심히 알아보면서 신앙은 그냥 목사님 말만 듣고 따르겠다? 그거는 자기 삶의 어려운 부분을 그냥 의탁해놓고 말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할 것, 우리가 서로 점검해 볼 건 점검해 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중매도 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바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데 꼭 혼인, 결혼에 관해서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친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정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내 친구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만나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해요. 한 선생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니까. 그런데 누구도 오랜 시간 꾸준히 우리 아이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혼인에 관해서만 이른바 배우자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배우자 관계만 그렇게 유독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가? 중요한 관계잖아요. 친구나 스승이나 또 뭐 다른 관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보다 배우자 관계만 그렇게 유독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가? 그것은 아마 혼인 관계하고 그 다른 소중한, 그것도 다른 소중한 관계인데 그것과 구분되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성 혹은 성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의 그 세계에서, 성서 시대 세계에서 고대 그리스나 다른 지역에서는 스승과 제자 또 친구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서의 세계에서는 성관계를 오직 이 부부의 사이에서만 국한시켜 놓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이 동료 인간과 관계 맺은 첫 번째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였잖아요. 우리가 아담을 알고 아담이 여러 동물 친구들하고 신나게 잘 놀았지만 늘 외로워했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와 같이 삶을 나눌 만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허락하시고 가장 먼저 가장 깊고 가장 심대하게 허락한 관계가 이른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또 혼인을 주도하시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그 지역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게 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섭리 아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택하게 되죠. 이쯤 되면 하나님이 성관계를 부부에게만 허락하셨고 맨 처음에 인간관계를 부부관계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결혼에 관여하시는구나, 혼인에 관여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도 예수님께서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혼인과 하나님의 뜻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서를 그런 면으로도 쭉 읽어볼 수 있지만 성서에는 혼인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도 하는데요. 다른 얘기의 한 측면은 인간이 자기 편에서 주도적으로 혼인을 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주선해 주셨을 때도 아담은 그냥 그냥 하나님 주셨구나 하고 수동적으로 하와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 성서에 보면 참 재밌는데요. 하와를 보고 그를 보고 감격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지어 부르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와라는.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를 그냥 주어진 대로 수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다라고 자기의 의지와 선택을 가지고 관계를 주도해 나갔거든요. 이런 관계, 인간이 혼인해서 관계를 주도한 거, 그것이 성서에 또 한쪽으로 쭉 내려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했으니까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얘기해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야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에 살면서 결혼을 하잖아요. 원래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어요.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라헬하고 야곱하고 짝지어 주셨다 그런 게 적이 없죠. 그런데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언니인 레아하고 먼저 결혼했잖아요. 레아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한 라헬하고 결혼하고 라헬은 아이가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빌하와 실바하고도 결혼하고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 네 번의 혼인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셨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한쪽에는 혼인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주도하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망과 주도성을 가지고 혼인한 하나의 또 이야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 모두 성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두 가지를 병행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그 어떤 배려와 또 하나님의 그 마련해 주신 그 터를 하나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주도성을 갖고 성실함을 갖고 책임감을 갖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둘이 결혼하라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너랑 결혼하라 그랬대. 그러면 네 하고 결혼하면 끝나는 거냐 이거죠. 성경은 그렇게 인간의 주도성, 인간의 인격적 주체성을 지워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준비와 마련함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의 그분의 선한 뜻 이것을 또 완전 지워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이 기둥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을 갖고 늘 성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말은 주신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얘기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 은사를 받고 자기의 책임감을 가지고 삶의 성실성을 가지고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로부터 비롯된 거라는 거 그 두 가지 기둥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가야지 신앙에서 한쪽을 완전히 지워버리거나 한쪽을 완전히 선택해버리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됐다. 그게 모호하고 애매하지만 모호하고 또 뭔가 불분명하지만 우리가 그걸 느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성서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건 이 혼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독신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독신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위배된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서 1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긴 그 논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어느 때 이혼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두 배우자 중에 한 배우자가 이 혼인 사이에 있는 신실하고 성실한 관계를 깨일 경우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놀라고서 아니 그럼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네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 혼자 산다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고서 태어날 때부터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사람 태어날 때는 혼자 살지 않아도 되는데 후에 사람의 손으로 혼자 살게 된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제 혼인하지 않고 따로 사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혼자 사는 것을 좀 더 그 위상을 높이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지내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권면을 바울이 하거든요. 바울은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모두 다 이렇게 혼자 지내라고 독신을 강요하거나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독신도 은사입니다. 혼인도 은사고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약간 충격적인 말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렇게 독신의 삶을 은사로서 높이면서도
독신을 꼭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나무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까지 있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독신이나 혼인하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사일 수 있고 하나님의 아주 주도적인 섭리가 드러나지 않는 혼인과 독신의 삶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종류의 인간의 삶,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이 봐주시고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은사와 가치로 부르신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이제 삶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혼인이든 독신의 삶이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에 매진하면서 살 것인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인데 자신의 삶의 선택이 이걸 통해서 인간관계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이 독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혼인을 통해서 인간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재질이 있고 자질이 있고 은사가 있다면 그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입니다. 혼인을 통해서 비로소 아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사는 거구나를 더 잘 알게 됐고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된 형편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삶도 있고 그런 삶이 굉장히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서로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는 우리에게 뭘 뜻할까요? 평범하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아주 급진적인 얘기입니다. 혼인하든 혼인하지 않든 그것이 사회의 어떤 규범이나 어떤 사회의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게 어떻게 파괴적이었냐면 초기 1세기 교회에서는 바울라 테클라 행전 이런 이제 문서를 보면 혼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것은 단지 그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혁명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의 삶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날에는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오직 천사와 같이 된다. 그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시집 가고 장가 간다는 건 서로 인간 안에 이렇게 매인다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된다고 하잖아요. 참 신비한 말입니다. 한 몸이 된다고 하는데 부활 곧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에는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에 들어간다는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은유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과 인간을 가장 깊이 메어놓는 성이라는 것 이상의 어떤 관계의 풍성함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풍성함이 또 다른 인간과 관계 맺는 풍성함이 부활한 몸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그 동산에 두어 살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일하라고 부름받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동산을 가꾸어라 그리고 다스려라 생육하여라 번성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지긋지긋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지긋지긋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적 노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일하셨잖아요. 세상을 만드느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죠. 그건 행복한 노동이었습니다. 문제는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그 일들은 소외된 노동, 지겨운 노동이 된 거예요.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인간의 먹을거리를 내주었던 땅들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그런 불모의 땅으로 변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노동입니다. 인간의 삶은 그런 거죠. 고단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불안당들이 있긴 한데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불안당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일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만큼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일 행복한 삶이 있다면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밥벌이가 된다? 그리고 내가 누릴 건 누릴 수 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삶이죠. 근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좋아하진 않지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제법 자신이 하는 일을 잘 해내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 생활의 달인 그런 프로그램을 과거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달인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일을 굉장히 즐겨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행복하게 해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달인들이 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 보여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더없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게 문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벌이를 위해 그 일을 해야 한다면 당분간 그 일로 내가 복무하고 있다고 느끼고 하자. 복무는 군대 복무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 못하거든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하죠. 그러니까 일을 대하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말에 붙들려 있어요. 이건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직업을 소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직업을 소명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그림으로 그렸던 크라나허라고 하는 그 화가는 성찬을 조직하는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그릴 때 거기에 다양한 직업인들을 넣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제자의 무리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인쇄업자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업은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부름받은 일이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일할 수 있으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내 소명인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누구도 그걸 구별해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나의 소명으로 여기고 사는 게 좋아요. 일단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의 나에게 이 일을 하라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나의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겠죠. 때때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근데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족들을 위해 하고 있는 그 일은 소명과 무관한 삶인가? 아니요. 그 얼마나 거룩한 소명이에요? 그렇죠. 내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 일하는 것을 소명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장 적합한 소명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성심껏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소명론을 우린 그렇게 바꾸어 생각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질문자의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끝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생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행해요.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리차드 바흐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환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머리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강물 아래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특히 이끼 같은 것들이 삽니다. 이끼들이 바위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놓치는 순간 자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 이끼들이 강물 위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이끼가 둥실둥실 떠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물속에 있던 군생들이 소리를 질러요. 와, 신이다.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외칩니다. 우리의 신 이스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요. 그러자 무리를 떠가고 있었던 그 이끼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손을 놔. 그럼 강물은 잠시 동안 너희를 바위 위에 내동댕이 칠지 모르지만 그래서 멍이 들는지도 모르지만 다음 순간 너희를 강물 위로 띄워서 흘러보내줄 거야 라고 말하죠. 우린 뭔가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집착하고 평생 투덜거리며 사는 삶도 있어요. 그 삶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용기를 내야 돼요. 저는 이분이 일정한 시간 지난 다음에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현대인들에게 유난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배우자와 이상적인 직업을 얻지 않으면 필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아닙니다. 편견입니다. 이상적인 배우자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영원히 행복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또 아주 이상적인 배우자나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적성에는 딱 맞지 않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오랫동안 묵묵히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기 위해 자신의 이상향은 아니었던 지금의 배우자에게 정신적, 성적, 경제적 의무를 충실히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반드시 소위 이상적인 배우자와 이상적인 직업을 찾은 사람들에 비해 필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희생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의 얼굴에선 인내와 연단을 통과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고결함이 배어납니다. 그런 사람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일은 단조롭거나 혹은 고되었을지라도 성실한 노동으로 이룬 단란하고 평화로운 가족관계, 의무를 다한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받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 이것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만족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상적인 직업이나 배우자가 줄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크고 더 오래가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배우자와 그리고 이상적인 직업까지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상적인 배우자와 결혼했든 아니든 이상적인 직장에 취직했든 아니든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혼 생활과 일터를 주님 당신의 자비로 채워주십시오. 어거스틴이 본인의 고백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지금은 그리 마소서.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도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노래라고 하는 것도 노래라는 게 뭐 우리의 감정, 내 속에 있는 상한 감정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떠오르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좋죠. 그러나 거기에 붙들려서 살면 좀 곤란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분별력도 좀 필요하고 그런 노래들이 우리를 애상 속에 빠지도록 만들기도 하고 나의 어떤 그 슬픔만 부둥켜 안도록 만들므로써 내 삶이 마치 그런 것처럼 규정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노래를 즐기되 그 노래가 내 삶을 총체적으로 뒤흔들도록 허용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라마 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배울 게 많대요. 드라마에 정말 배울 게 많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보여주는 드라마를 보는 게 왜 나쁘겠어요. 즐겨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그 시간에 굳이 성경을 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푹 매몰되진 말고 내 삶 전체를 어떤 지향을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지향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면 곤란하지 않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죠. 놀 땐 놀고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삶이 필요하죠. 로마서가 얘기하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할 때 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아이온이라고 말하는데 그 아이온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 장시간을 뜻한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아이온이라고 한 말이 사용될 때는 어떨 때냐면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세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죄로 이끄는 그 세대를 뜻하는 게 이 세대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본받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더 달리 번역할 수가 있어요. 길들여지지 말라 해요.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말아라. 세상에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자꾸만 제시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 해야 해. 우린 거기에 길들여지죠. 나는 그냥 이 정도 누리고 살면 됐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얘기해요. 그건 불행한 인생이야. 자꾸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 거구나. 불행을 학습해요. 이게 우리 시대의 슬픔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길들여져요. 두 가지 병이 있는데요. 하나는 남과 같아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병이 있어요. 남들이 누리는 건 나도 다 누려야 돼. 음악도 들어야 되죠. 영화관에도 다 가야 되죠. 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가서 먹고 뭐라고 그러죠? 그 자기 블로그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그걸 해가지고 나도 똑같은 걸 누리고 있어. 그러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나도 이 세대에서 뒤처지지 않아서 그걸 입증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그 욕망 속엔 동시에 정반대의 욕망도 있어요. 그건 뭐냐?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남과 구별되고 싶은 욕망 또한 있습니다. 구별되기 위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돈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우리 시대에 만몬이 되세요. 예수님 때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나한테.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어도 괜찮아. 카드가 있잖아. 신용카드.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권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빚을 져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고 살 땐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은 뭐죠?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돼요. 자기의 일로부터 소외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악순환 속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고 영화 보고 이러는 일들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욕망 충족하며 살아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제 친구인 시인의 19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쉴 새 없이 명랑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삶을 충분히 누리며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여건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여건 안 되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한다든지 우울해진다든지 자기의 삶을 비관하게 되면 자유가 없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능소능대한 자유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쿨하게 오케이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죠. 이게 나는 내적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되 누릴 수 없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삶, 이런 삶, 이게 기독교인들이 현실 속에 살면서 갖춰야 할 자유로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막대 먹은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죠. 갑질한다기보다는 인간이 되는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그건 노라고 얘기를 해야 하죠. 왜냐하면 내 속에 그림자가 남는 그런 일들은 내가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입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길들이려 하거든요. 길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속상할 것 같아요. 사실 미용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옛날로 얘기하면 시골 마을의 우물가 같아요. 아픔도 나누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또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공동체의 광장 같은 역할을 했어요. 여성들에게. 남성들은 사랑방이라는 공간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공간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죠. 오늘에 와서는 우물이 없으니까 그냥 허물없이 얘기 나누는 공간 가운데 하나가 미용실. 그러니까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오는 손님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준다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질문을 하고 있는 분들도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지내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정말 세상에는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막대 먹은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죠. 소위 요즘에 와서 갑질이란 말이 유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참 부끄러운 게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단어 가운데 재벌이란 말도 있고요. 갑질도 그 중에 하나래요.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일. 천민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하나의 세태 가운데 하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만든 공동의 자리에 와가지고 자기가 손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갑질한다기보다는 인간이 되는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중심이 자본주의 세상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끔찍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본, 돈. 돈이라는 게 중심인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도 문제인데 인간중심주의가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인본주의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돈이라는 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발토 베냐민 같은 사람 얘기, 돈이라는 게 유사 전능함을 준다. 돈이 많아지면 내가
전능자가 된 것처럼 보여요. 제도학자인 한병철 교수는 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응결된 시간이다. 내가 돈이 있으면 어떤 사람의 시간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누군가에게 부과해서 그로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만들 때 나는 전능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는데,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함부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암암리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자들을 배려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어떤 식당에 들어갔다가 굉장히 놀라운 구절 하나를 봤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서비스할 것을 거절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인데 들어와가지고 막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주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서로 존중해야 하는 관계이지 손님이 왕이다 하는 이런 식의 논리가 통용되어서는 곤란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했던 분은 오는 손님을 예수님처럼 여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 가지고 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대 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처럼 대하려다 보면 자기 속에 비애감이 남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절을 갖추고 정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손님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고. 내가 존중받을 권한이 내게도 있다고. 당신이 나에게 모멸감을 안겨줘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줘야 돼. 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사랑이라고도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잘못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보면 그 사람에게 정중하게 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그 메시아 컴플렉스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닮아야 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아주 오래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이 제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정말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더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뭐 신학적으로 응대할 말은 없었습니다만 세상에는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무례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일깨워줘야 돼요. 당신에 의해 내가 모욕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한 번의 거절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리는 없지만, 그런데 또 다른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기억은 날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노라고 얘기했던 그 기억이 있을 거고 그의 행동을 조심하게 만들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막대 먹은 사람도 예수님일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그분 예수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해라.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줘라. 귀신을 내쫓아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그들을 위해 평화를 빌어라. 그런데 그들이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손을 털고 떠나려는 거예요.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든지 혹은 뭐 그 사람을 내가 감화시켜야겠다든지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좋으나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태도는 아니다. 내 경우를 얘기하자면 나는 나의 삶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양보해요. 그냥 뭐 네 그렇게 하시죠. 내 생각이 있더라도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넘어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 또 내가 인생에 세워두고 있는
나의 삶의 어떤 진면목 이런 것들을 포기하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난 거기엔 노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그 기준은 누군가가 세워줄 수는 없어요. 본인이 세워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나의 자존감이 무너질 상황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뿌리를 토대를 흔드는 이 일을 양보한다면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의 핵심을 얘기할 때 어떤 것들 얘기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인데 어느 부자가 내게 당신의 입장을 철회해라. 왜 하나님의 우선적 관심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난 그건 양보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직에 대한 신념 같은 것들이 있는데 뒷돈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뭐 나를 위해 좀 증언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노라고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내 속에 그림자가 남는 그런 일들은 내가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양보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기꺼운 마음으로 양보를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자존감에 상처 입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비본래적인 것에선 유연하게 가되 본래적인 것에는 단호함을 견지해야 한다. 그래서 아, 저 사람 참 좋아. 무골호이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고 아, 저 사람 참 좋다. 겸손하다. 그러나 분명히 자기 입장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길들이려 하거든요. 길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 삶의 중심이죠. 그 자존감이 없으면은 나 스스로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듣고 맨 처음에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들, 그 다음에 수능과 관련돼서 떠오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수능을 망칠 것도 없는 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망친 딸들은 망쳐서 위로와 주목의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이 수능과 관련돼서 가장 소외되었다고 하거나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능을 망칠 것도 없는 딸들이에요. 수능을 망칠 것도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학교에서 너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또 공부가 자기 적성이랑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 전혀 자기가 어떤 삶의 기쁨이나 보람을 느끼지도 못했어요. 또 어떤 딸들은 수능에 자기의 힘을 쏟아부을 정도로 집안 여력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을 망친 딸들은 그래도 위로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능을 망칠 것도 없는 딸들이 저는 먼저 기억나더라고요. 그 딸들, 그 아들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에서 적응을 못했다고 사회에서 적응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하고 사회는 다른데 학교보다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더 잘 적응하고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더 건강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적응 못했다고 사회에서 적응 못하는 거 아니다. 그거 처음에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회가 학교보다 더 힘들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수능을 망칠 것도 없는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내가 허튼 기대를 여러분에게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삶을 신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20살이야. 그러니까 학교가 전부가 아니듯 너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야. 예, 수능 외에도 다른 길을 우리가 가보자.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생각난 사람들은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수능을 자기 실력대로 본 친구들이에요. 제가 그 딸들에게 해주고 싶은 첫 번째 말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을 자기 실력대로 봤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었다는 거잖아.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그런데
제가 농사에 잠깐 관심이 있어서 비료의 효율을 제가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료를 100 넣으면 얼마 정도 비료가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작물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깜짝 놀랐어요.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70%? 60%? 80%? 아니에요. 어떤 영양분은 5에서 30, 어떤 거는 아무리 많아봐야 60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100 노력했으면 60 거두면 잘한 건데 거기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시험 성적을 받았다고요? 그럼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감사하고 더 하나 나가서 생각할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성과를 이만큼 얻을 수 있는 이 환경을 다른 사람한테도 제공해 주고 싶다.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고 또 질투의 대상이기도 한 자기 실력보다 수능을 잘 본 딸들이 있어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조금 꼰대스럽지만 두 가지 기억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행운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아, 내가 좀 겸손해야 되는구나.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을 거뒀으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아, 뭐 성공했다 그러고 힘 있다 그러고 뭐 돈 많다 그러고 이러면서 으스대는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들도 꼭 실력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행운이 있었고 운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성공했다고 어깨 펴는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볼 때 어떤 불행을 겪거나 불운을 겪고 있는 그 내 친구들, 내 동생들, 내 언니들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빚을 졌구나, 이들한테. 이 빚을 환원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주신 거. 수능을 망친 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맨 처음에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말도 걸지 마 그러거든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울죠. 그 딸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네 옆에 내가 있다. 너 조금 괜찮아지면 맛있는 건 언제든지 사줄 수 있어. 너 조금 괜찮아지면 옷도 사러 갈 수도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수능을 망친 딸들에게 또 이런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끝이 아니야. 지금 100세 시대래. 그러면 100년 동안 살 동안에 1년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거래.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평생 교육 시대래.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대. 그런 말을 분위기 봐서 해야죠. 막 하면 안 돼요. 분위기 보고 조금 괜찮아지고 싶다 싶을 때 한두 마디 하고 조금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딸들에게 만약에 형편이 되고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흔히 재수라 그러죠. 그렇게 해라. 네가 성취를 이만큼 더 거둬야 되겠다고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해라. 아,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괜찮죠? 재도전에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근슬쩍 그래 나 괜찮구나 하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재도전의 기회가 없는 딸들도 있죠.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볼까? 가장 좋은 선택을 해볼까? 그리고 부모가 된다면 몇 가지 안을 막 고심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막 이래서 제안해 둘 수 있겠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애를 쓰면 그 얼마나 엄마 아빠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지를 깨닫고 한번 엄마 아빠한테 웃어주고 그 다음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아까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끝도 아니야. 이거 끝 아니야. 지금 어떤 불행이든지 실력보다 못 본 거니까 어떤 불행으로 이렇게 됐지만 이런 불행은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니까 이 과정에 우리가 너무 낙담하지 말자. 그때 다시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자존심, 자존감 이런 걸 여러 방면으로 확인하고 또 엄마, 아빠, 또 형, 누나, 언니, 동생은 어떨 때는 나를 슬슬 놀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 깊이 지지해요. 그 지지의 목소리가 진심이라는 걸 깨닫고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니까. 네. 수능을 망친 딸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가만히 있다가 네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줄게. 다시 도전하고 싶다고? 야, 아빠가 한번 힘을 내볼게. 아, 우리 형편이 이런데 어떡하지? 그 중에 최선의 선택을 해볼까? 그리고 이 모든 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미안하다. 사회가 이래서, 학교가 이래서 미안하다.